농가 근처에 멧돼지의 발자국과 배설물이 발견됐다. 아니나 다를까, 고구마 밭이 군데군데 파헤쳐져 있었다. 이거 밟아도 돼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뱉는지 뭐. 네. 이거 싹 뒤졌어요. 그래도 이거 그 감자 대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 아, 뭐, 수분이 이런 거 참지요. 이게 두 번, 첫 번째 내려온 자리. 이게 첫 번째 내려와가지고. 멧돼지는 영리하게도 고구마의 뿌리 부분만 파헤쳤다. 이게 풀이 사람도 못 다녀요, 가요. 두 번째, 이렇게. 요리 길이 이렇게 나고, 저 뒤로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보세요, 여기는 이제 한 세 번째 와서 뒤진 자리요. 여기는 헛거예요, 헛거. 이 꼬랑. 꼬랑 열어놨다. 이렇게 실뿌리가 안 죽으려고. 또 장마가 지니까. 얼른 보면 고구마 맛이 아니야, 나는. 이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요. 전부. 뿌리는 없고, 원. 이거 고구마, 이건 싸기에서 그냥 생존하려고 뿌리가, 원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여기 뿌리가. 다 끝나버렸어요. 집사람은 울어요, 울어. 여자들은 울어요. 당신 말이 그냥, 야, 꽃말이 고추 심다게 고구마 심어갖고 그냥 그러고 울어, 울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하여튼, 우리 선생님과 놓은 게 조금 위안이 돼요. 어디 가서 말, 추접실에서 말도 못한디, 대화라도 좀 하니까. 아이고, 자, 이게.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상황. 농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신고를 받은 유해조 수구재단이 멧돼지 퇴치에 나섰다. 멧돼지가 이렇게 낮에도 출몰합니까? 아니, 그런데 밭에서 먹고 나서 예. 그 주변에 의식을 하고 있죠. 지금은 야생동물 수렵기간이 아니지만 농민들의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고액 허가를 내준다. 여름 대낮에 멧돼지를 포획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개들이 냄새로 멧돼지의 위치를 찾아낸다. 사람보다 몸집이 크고 사나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총이다. 전북 진안에는 현재 7명 정도의 유해조수 구재단이 농가와 농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유해조수 구재단은 흩어져서 멧돼지가 다닐 만한 곳을 찾고 있다. 야생에서는 필요한 모든 감각과 본능을 발휘해야 한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감지됐다. 풀이 우거져 숨을 곳이 많은 여름에 멧돼지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문명의 절대강자 인간이 야생의 숲에서는
절대 약자이기도 하다. 그 순간 구제단 뒤쪽으로 도망치던 멧돼지가 카메라에 걸려들었다. 냄새를 맡은 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잠시 뒤 이번엔 인간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동안 멧돼지의 습격에 속수무책당하기만 했던 농민들이 반격에 나선 셈이다. 죽은 멧돼지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미였다. 안다는 데는 사과 가지 정도 잡은 게 가지고 사과 가지가 떠들어졌고 해치 형이 잡는데 아직은 계속